추석 연휴에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이제 집에서 푹 쉬는데 또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 아닌 여유가 생긴 거니까 그동안 못 갔던 날씨 때문도 그렇고 더웠으니까 못 갔던 그 등산을 가려고 아침에 가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차라리 그냥 일몰을 보려고 먼저 해야죠 일몰 병마산 입구까지 저희 동네에서 걸어서 40분 정도 걸린다고 뜨는데 일단 사부작 걸어가서 몸 풀고 등산을 딱 올라가면은 시간이 대충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올라갈 때는 용마산 입구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아차산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아마 저기 밑에 집이나 가가지고 콩국수가 있으면 콩국수랑 막걸리랑 맛있겠네. 아 이거 이런 집 진짜 찐인데 뭔지 알지? 와. 사장님 그 계좌이체 되나요? 계좌이체로 돼요? 아 현금밖에 안 돼요? 아쉽네 아 꼭 맛있겠는데 통장 계좌이체 아예 안 돼요? 아비 아 이제 한 중반까지 온 것 같은데 너무 흐리다 이렇게 흐려서야 되겠나 바람은 좋다 진짜 그러니까 등산을 가끔씩 오기는 하는데 사실 용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난이도도 어렵다고 할 수도 없고 거의 서울에서 제일 쉬운 산이 아닐까 뒷산 같은 느낌? 그래서 일부러 뭐 집에서 더 땀 빼려고 걸어온 것도 있긴 한데 아, 아쉬워 약간 약간 그런 느낌 에? 벌써 정상이라고 시원하다 근데 일몰을 너무 흐려가지고 일몰 시간에 맞춰서 왔어도 못 봤겠다 아 뭔가 내려오다가 이런 공간이 있었나? 해가지고 아 내가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역시 잘못 길을 들어가지고 지금 전혀 다른 길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히려 좋아
진짜. 반반이 아니라 참 매운 족발 맛. 콩국수 돼요? 야, 네가 그날 딱 검색했어요. 진짜 미친 거 같아. 아저씨가 오늘 나가는 거 되게 힘들었으니까.
진짜. 끝. 이제 나갈 준비를 마치고 잠시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서 잠시 따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. 직접 다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. 첫 번째 제품이 짜잔, 디오디너리라는 브랜드이고, 이게 보시면은 레티놀이라는 성분이 함유된 앰플이에요. 0.2%, 0.5%, 1% 이렇게 있는데, 이제 레티놀 성분이 이제 함유된 그 농축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입문자 분들한테는 일단 첫 번째로 0.2%부터 좀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추천드리고, 저도 그래서 0.2%를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, 이 레티놀이라는 성분의 장점이 잔주름 완화, 그리고 피부톤, 결 케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되게 사용해봤을 때는 제품의 제형 자체가 조금 리치한 감이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나이트 케어 위주로 사용을 했는데, 이제 낮에도 사용은 가능하고요. 낮에도 사용을 한다 하시면은 꼭 이제 선크림을 후에 덧발라서 사용하는 거를 이제 권장드리고요. 그리고 조금 이제 자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으니까 꼭 사용하시기 전에 여기 손등 같은 곳에 패치 테스트를 사용을 해보고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. 이 앰플을 사용하실 때 같이 사용하면은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. 다른 레티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실 때나 각질 같은 거를 제거하는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제품이 에스트라라는 브랜드의 리제덤 365 모공 탄력 캡슐 세럼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일 자주 사용해본 제품이고요. 이제 뭐 낮이나 밤이나 뭐 정말 부담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었던 제품이라서 가장 많이 사용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실제 사용을 해봤을 때도 이제 모공 탄력 위주로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사용을 해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좀 단단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실제로 이제 뭐 스킨 을 하고 나서 이제 앰플을 쓰잖아요. 그랬을 때 점점점 이제 흡수가 되면서 확실히 꽉 단단해지는 느낌? 네, 흡수도 되게 잘 되고, 나이트 케어 위주로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나비존 부위를 조금 더 집중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뭐 아침 저녁 상관없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같습니다. 아, 이거를 또 따로 좀 보여드려야겠다. 아, 초점이 안 잡히네.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안에 실제로 보시면은 안에 캡슐이 들어가 있어요. 캡슐 같은 이제 알갱이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, 이제 이것들로 인해서 이 성분이 피부를 되게 매끈하게도 만들어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걸 사용하고 크림이나 뭐 선크림 같은 것들을 또 사용을 했을 때 피부 결이 살아나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세 번째 마지막 제품이, 이건 크림인데 아제린이라는 스킨 배리어인 이치 크림이라고 하거든요. 제형을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일단 저 개인적으로 제형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뭔가 되게 리치하고 무겁고 이런 느낌 봤을 때 드는데, 확실히 사용을 했을 때는 속건조라고 해야 되나? 제가 속건조가 진짜 심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완화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. 촉촉하고 무거운 느낌은 따로 많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이제 또 환절기고 피부 건조해질 텐데 계절감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, 또 이걸 들어보니까 블루와 추출물이라는 것을 이제 추출을 해서 또 아제린에서 이렇게 가려움 완화 그리고 피부 장벽 강화 효과를 또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
어쨌든 이렇게 뭐 오늘 세 가지 제품을 좀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좀 참고해 주셔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도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유니폼 안 입어놓는다. 이건 네가 유니폼을 리폼해서 이렇게 따로 파는 게 아니지? 어. 우수하다 진짜. 멋있다 친구야. 10년 만에 야구장 옴. 신나네. 들어가야 되지. 와 야구장. 시구하는 것 같은데. 아 시구. 홈런 직관한 소감 어떻노? 홈런 장난 아니더라. 보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. 오 쉽지 않다. 근데 카드 안 받는데. 나 카드. 아 김동영이 사면 되겠다. 김동영이 산대. 그래 잘 늦었다. 치킨 먹을 거 같아. 치킨 뭐야? 치킨 뭐야지. 치킨. 350? 난 갈비맛 만두 먹어. 듣기 있다. 듣기 있다. 어? 혈통 놓치나? 아, 지기네. 원정 응원석에 봤거든. 앉아봤거든. 와 살벌하더라. 해야 되거든. 그러니까 베이스 밟는다.